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로 할로. 분위기 너무 좋은 곳에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 너무 한국 안 같죠? 네. 여기가 컨셉이 뭐냐면 뉴욕에서 사시는 분들이 네. 여름에 휴가를 가시는 데가 네. 햄튼이라는 휴양지인데 아. 햄튼에 있는 여름별장 컨셉이라고 해요. 저도 뭐 드라마 속에서만 보고 뭐 네네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세트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살짝 기분이 설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얼마 전에 오픈한 오, 네. 노아 매장입니다. 아~ 지금 노아 카페랑 플래그십 스토어를 한국에 오픈을 했는데 네. 카페가 같이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전 세계에 최초입니다. 한국. 그리고 저는 네, 아까 있어. 샵을 들어서면서 약간 감동이었는데 카페에 있는 의자를 보고 제가 뒤집어 봤어요. 왜요? 진짜인가 가짜가 뭐. 왜냐면 위치에 있는 가구들이며 의자며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비싸고 아~ 좋은 브랜드들인데 네. 카페에서 이제 맛있는 차나 음식도 팔지만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접시라든지 아~ 커피잔이라든지 그런 굿즈도 파니까 네. 브랜드 굿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럼 한번 샵을 보실까요? 갑자기 보실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 되게 볼 때가 많아. 볼 때가 많아 지금. 기모 맨투맨이에요 이거. 되게 따끈따끈하다. 네. 반팔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우와. 네. 이런 느낌. 노아 매장을 서울에서 오픈하면서 서울 익스클루시브로. 아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못 사고 서울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호이 서울이라고 맨투맨이랑 반팔 티셔츠도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노아랑 퓨마 콜라보하는 라인이더라고요. 요즘 퓨마 핫하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콜라보했네.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게 퓨마가 귀엽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봐요. 그런 거 같죠? 어. 이런 건 밀리터리 스웨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이 된 건데 이 부분 배치 되어 있는 현대적인 퓨마의 컬러로 약간 표현을 하신 제품인 것 같습니다. 퓨마에 뭔가 시그니처 컬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죠? 왜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컬러 조합은 노아가 추구하는 아메리칸 클래식의 대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노아의 설립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노아. 노아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 슈프림은 아시죠? 슈프림에서 네. 15년이나 수장을 맡으셨던 분이 2015년에 나오셔서 런칭한 브랜드가 바로 노아입니다. 10년이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브랜드고 저 같은 경우에 뉴욕이나 네. 일본 출장을 갔을 때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설마 노아 매장이 한국에 이렇게 빨리 오픈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요즘 한국이 너무 패션 중심지야. 물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네. 있지만 슈프림부터 해서 런칭을 대기하고 있는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패션 흐름이 약간 많이 바뀌었어요. 파리, 런던, 밀라노 도쿄에 이어서 대박. 서울 아, 그래요? 느낌입니다. K패션이에요 그럼 이제? 잡으시면 가져야겠네. 그렇죠. 네. 아, 너무 좋다. 뭐하는 데 가세요? 여기요? 계산. 아 진짜요? 그럼 평소에는 계산하는 분이 이쪽에 계시고 아 이쪽에서 계산 되게 편하게 하신다. 그리고 노아 하면은 네. 비니가 떠올라요. 네. 제가 오늘 입고 온 컬러로 내가 올리고 올때 합성품을 해주세요. 네. 왜냐면은 이분이 네. 슈프림에서 15년이나 일을 하셨잖아요. 아, 네. 스트릿웨어적인 느낌을 항상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브랜드의 컨셉이 10대, 20대 슈프림을 입었던 사람이 30, 40대가 입는 성인용 스트릿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옷이 슈프림보다는 굉장히 차분해지고 아메리칸 클래식을 네.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이런 비니나 벽에 있는 스케이트 보드처럼 네. 스트림 문화를 믹스해서 입는 게 약간 노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왜 중간중간에 있나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비니의 쉐입만 봐도 이게 스트릿웨어용 비니인지 아니면 클래식 웨어에서 나온 비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모자의 높이라든지 네. 이런 봉제 방식이 이 모자만 봐도 딱 스트릿웨어에서 나온 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화장실 가는 거야? 아니 이 사진이 너무 보여가지고 너무... 화장실을 가는 복도에 있는 사진인데 선정적인 사진이 노아가 클래식하고 지루한 브랜드가 아니라는 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조명까지 또 새겨주시는 작품이라고 카메라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가까이 붙으시니까 저희 이제 2층을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요. 이런 조명 같은 거 이케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케아에서는 저게 되게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게 사실 이제 노구찌 조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일본 작가 건데 오리지널은 저겁니다. 여기도 화장실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본 중에 화장실 제일 많은 샵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까르띠에 탱크라든지 오메가라든지 롤렉스 이런 블링블링한 국가 시계들인데 다 빈티지래요. 아직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곧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렇죠. 더블아레 브랜드 매장을 가셔도 꼭 해당 브랜드가 아니라도 이렇게 타 브랜드의 빈티지 시계나 소품들을 판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컨셉을 공유하는 어떤 또 선정적인 사진이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나를... 이 네. 화분이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어, 그러네. 그러니까 집에 이런 화분을 놓으려면 일단 천장고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치, 일반 그치. 아파트에서는 어. 놓을 수 없는 높이의 이제 화분인데 노아의 설립자분이 부부인데 어. 와이프분께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담당을 하신다고 해요. 오, 광박적이다. 그분이 직접 서울로 오셔서 아, 진짜요? 네, 서울 꽃시장에 가서 직접 고르신 화분들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원래 DNA는 스트리트웨어지만 네. 지향하는 바가 아메리칸 클래식이다 보니까 아. 30, 40, 50대가 돼서 슈프림을 입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입을 넘어올 수 있는 넘어올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요런 자켓에다가 모자를 같이 쓰는 약간 요런 아. 착장이 노아의 대표 착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소개한 고풀 일어난 아 그렇죠 네, 너무 샌들. 너무 많아 이제는 네. 이제는 익숙하시죠? 네. 이런 거 보고서 어? 이 보풀이 너무 많이 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전에 빈티지 샵에서 네. LL빈 컨베스 토트백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오픈백에다가 안에 내용물 보이게 막 구겨넣는 거 아. 내가 뭐 갖고 다닌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약간 노출하는 게 약간 여자 가방 매는 트렌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열쇠고리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키링뿐만 아니고 아. 스카프라든지 팔찌, 모자 이런 주렁주렁 다는 게 약간 트렌드라서 이런 오픈백 네, 추천드리고 알겠습니다. 추천드리고 되게 지금 쇼핑몰 아. 사장님 같았어요 지금 네. 와 이거 되게 핫하다 얘는 노아의 이번 시즌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명칭이 캠퍼스 자켓인데 아, 울 소재로 된 자켓인데 약간 코치 자켓처럼 생겼죠 근데 보통은 이런 울 소재로 코치 자켓 잘 안 하는데 토제랑 스트릿한 디자인이랑 잘 믹스앤매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 진짜 익숙하지 않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고급스러운 울 소재를 사용해서 어렸을 때 나일론이나 폴리로 됐던 아. 저렴한 코치 자켓을 입으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약간 고급스럽게 아, 고급화 버전 그렇죠 이런 게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검정색도 준비가 아.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입을 거면 이런 거 한번 입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마치 브라운 톤의 바지를 입고 왔는데 요 이제 카라 부분이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지랑 약간 이런 식으로 톤을 맞추고 포인트 컬러를 쓰면 그러니까, 또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입으신 체크 셔츠인데 이렇게 같이 후드티랑 시리즈로 있을 거 너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달라 보이는데 오 자세히 보니까 커플 룩 요즘은 약간 없지. 이 정도는 입어줘야 센스 있는 커플이죠 이런 컬러도 있어서 조금 저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블랙도 맞춰도 귀엽네요 그리고 너무 이쁜 캐시미어 머플러 나 오늘 깔맞춤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난 이 보라색이 마음에 드네 런넥 컬러 네. 케이블 니트 같은 거 요새 너무 유행이잖아요 이 로고 패치도 프렌치 자수처럼 돼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케이블 니트 중에 이런 컬러도 잘 없잖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컬러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네. 미국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런 건 따로 약간 아닌가요? 약간 노아의 스타일이 아, 아닌가 싶어요 노아의 스타일 클래식한 아이템과 스트리트웨어에서 보여지는 원색적인 컬러를 믹스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 거 나 나실님 모자가 세 개나 있어 나실 네. 제가 론니 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N이 적혀져 있는 거 보면 내 거네라고 하는 말이 절로 그쵸?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컬러 같은 거는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녹색에 브라운 컬러 컨비네이션 돼 있는 거. 저도 너무 쓰고 싶은데 티가 네. 아니라서. 아 어때요? 나실님 거예요. 아, 네. 네. 내려가실 때 계산해 주시고요. 이 장미꽃 노양도 여기 시그니처. 그렇죠. 이런 건 약간 굉장히 스트리트웨어한 그래픽이죠. 클래식한 컬러도 있네요. 케이블 니트가. 그리고 이, 네. 이 섹션 오. 뭔지 아시겠어요? 제주도 에디션 아 제주도 에디션이에요? 아, 네. 파는 거예요? 당연히 파는 거죠 해외분들을 위한 건 아니고 네. 팸튼에 가면 서핑복을 입고서 서핑 즐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핑복이랑 서핑복을 판매하는 노아 매장은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한 매장에서만 팔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건 모르겠고 분들. 이거는 갖고 싶어요 그거 뭐 어떻게 뭐 할 때 쓰시게 귀여운 티들도 있고 슈프림 같은 데 있을 것 같은 티들 그리고 물론 스트릿웨어에서 왔기 때문에 맨투맨들 여기 로고 네. 티들이 되게 예쁘더라 컬러가 마이 페이보릿 컬러 핑크 이런 거 약간 셔츠나 아우터 안에 받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헌팅 자켓 같은 라벤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라벤엠 거네 죄송합니다 아 라벤엠과 예. 노아 콜라보 제품이네요 라벤엠 영국 브랜드고 노아 익스클루시브 컬러 앤 패턴인 것 같아요 아. 노아를 모르셨는데 노아 매장 너무 이뻐서 왔다가 아, 기념품으로 사간다 싶으면 요런 로고 구역보짝하네요 되게 요 로고 맨투맨 살만하죠 오늘도 장석종님께 추천해드릴 아이템이 있네 카우보이 테슬 달린 모지가노라 카우보이 DNA가 피 속에 있으신 들고 분이니까? 있다 네. 한다면 이런 건 못 참죠 스웨션도 되게 귀엽다 주머니가 되게 귀여운 그러네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캥거루 주머니랑은 조금 다른 몸 파는 스웨셔츠인데 소매나 후드는 바람막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믹스 되어 있는 아이템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아, 저 이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후드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나실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시해놓으니까 여왕같지 않아요? 우리
예. 여기가 우리가 안 들어가 본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또 보여서 의자에서 끌려 들어갔죠? 그쵸. 오, 여기는 오. 또 빈티지 또 있어요? 안경들이 있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빈티지 안경을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네. 우리가 새 안경을 사서 네. 각자 얼굴에 맞춰서 피팅을 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누군가의 얼굴에 맞게 피팅을 입는 거라서 이거를 다시 내 얼굴에 맞게 피팅을 하기는 약간 힘들어요. 써보시고 우연히도 전주인과 내 얼굴형이 비슷해서 뭐 피팅이 딱 맞다. 네. 그러시는 분들만 추천. 여기 네. 포토존이네. 아, 큰 전면 거울이 있고 스트라이프 벽지 같은 것도 굉장히 이쁘고 이 한 칸만이라도 내 방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너무 야하다 여기. 무슨 일이지? 여기 무슨 일이 있으라고 이렇게 한 거지? 네, 그 유명한 사진작가의 이제 사진 시리즈 네. 여기도 이제 세 점이 있고 저 바깥쪽에서 있었고 요즘은 또 남들과 똑같지 않은 나만의 인테리어를 또 추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뭔가 인테리어 참고하시기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 매장을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옷을 또 안 입어볼 수 없잖아요. 그쵸. 궁금해 하실 테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짜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저희가 네. 색다른 등장과 색다른 네. 패션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노아가 30, 40대를 위한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30, 40대의 현실적인 핏입니다. 아, 네. 처음에 입었을 때는 네. 와 진짜 이 컬러를 어떻게 소화하지 했는데 또 1분 만에 뇌이진 돼서 아 그런 것도 네. 있고 1분 만에 론님이 피부톤이 얘랑 똑같아졌어요. 아, 그래. 부끄러워. 했던 것보다 더 잘 어울리시긴 해요. 멋쟁이 아저씨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걸려있었을 땐 몰랐는데 겉에는 이제 울 소재인데 네. 안에는 보니까 몰스킨 소재로 되어 있어요. 네. 몰스킨이 뭐냐면 원단에 털을 세워서 네. 코듀로이처럼 네. 두께감이 있는 겨울용 네. 소재입니다. 보통 이제 겉감으로 많이 쓰이는데 빈티지한 효과 내기도 네. 좋고 보온력도 좋고 스웨이드처럼 고급스러워서 많이 쓰이는 남성복용 소재인데 코치 자켓에 적용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시리가 노아에 와서 네. 각 잡고 노아를 다 느껴봤다 이런 느낌으로 해봤는데 아까 그 신기해 보이는 후드티 이거 되게 옛날부터 많이 보긴 했는데 제가 처음 입어봤거든요. 이런 디테일은 보통 이제 세일러 옷 디테일이죠.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후드 안쪽에다가 스트라이프 같은 걸 대서 맞아. 많이 나오는 디테일이고 너무 화려한 컬러라 죽여주려고 네. 블랙 모자를 써봤고요. 로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가방을 꼭 한번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저의 라이프는 nothing. 온니폰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네. 빨리 두 번째 시작 가보고 싶습니다. 가시죠. 다시 들어가요. 네. 짜잔. 짜잔. 왕 편해졌어. 그러니까요. 아 이제 좀 우리의 세계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사실 좀 전에 무슨 매니저님께서 강력 추천해서 입어봤던 건데 저한테는 약간 무리됐어요. 아까 좀 노아의 세계가 너무 들어가 네. 있어가지고 아직 제가 그 정도까지 딥하게 노아들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주 편안해요. 제 옷 입은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약간 커플룩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은은하게 커플룩인데 뒤에서 보면 누가 봐도 커플이야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뒷모습 찍고 인스타그램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저도 노랑을 입다가 이걸 입어서 그런지 되게 캄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사람이 새싹색 같아. 그리고 체크 자체에 녹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린색 바디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입은 사이즈가 2X라지. 너무나 반갑게도 2X라지까지 나오는 브랜드고 매니저님께 여쭤보니까 여자분들은 M사이즈를 가장 많이 입으신다고 해요. 여기 나실님이 입으신 게 M.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팔이 짧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 단 접어봐야 되는 2X라지고 키가 크신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셔츠를 입어보니까 여기에 귀엽게 로고가 있어가지고 오 마이 갓! 오픈에서 예. 입었을 때 살짝 보이는 이 로고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귀엽게 노아 표시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입고서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지금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해달라면 문 닫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노아 감성 한번 묻혀보니까 네. 이게 노아의 매력이구나 하는 거를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클래식부터 스트릿한 아이템들이 전부 한 매장에 있는데 굉장히 서로가 잘 어울리고 네. 고풍스러운 럭셔리한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그 값어치가 좀 배가 되는 느낌이야. 이런 게 약간 노화 감성이 아닌가 싶고 곳곳이 인스타그램 포토존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네. 하니까 데이트하신 분들 많을 텐데 추우실 때 쏙 들어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오!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칼라네. 아 녹색. 그러네. 네. 이제 여기다가 약간 빨간 모자만 써주면은 여기다 전구 달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말에 무슨 아이템 선물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